여러분들 그 차단기 조작 순서인데 거꾸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올릴 때는 메인 먼저 올리고 그 다음 분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릴 때 뭐 내릴 때는 이렇게 내려도 되겠죠. 그러나 내릴 때도 차례를 꼭 지켜본다면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어.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거꾸로 해야 될 때는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누전 차단기인 경우에 거꾸로 해야 되는데 누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기 회로에 누전을 확인할 건데 분기 회로에 누전을 확인해 볼 겁니다. 하나 찍고 두 번 찍고 세 번째 찍고 누전이 나빠요? 누전이 나빠요? 자, 네 번째 찍고 네 번째 찍고 붙었어요. 다섯 번째 괜찮아. 자, 이렇게 누전이 나쁠 때 이 차단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안 하는지, 누전이 나빴을 때 이 회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 올린 다음에 메인을 올려보는 겁니다. 메인을 딱 올리면 이게 떨어져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전을 확인할 때 이 차단기가 누전이 됐을 때 이 차단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차단기인지 확인할 때와 하고 그 다음에 메가가 없을 때 어느 차단기가 누전되는 차단기인지 모를 때는 이것을 이렇게 올린 다음에 메인을 올리는 거예요. 메인을 올린 다음에 어느 차단기가 누전되는 차단기인지 모를 때 하고 이 누전 차단기가 정확한 게 동작하는지 알고 싶을 때는 이것을 먼저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떨어졌죠? 이때는 거꾸로 하는 겁니다. 이걸 다 올린 다음에 올려보는 거예요. 순서를 지켜야 될 때 하고 거꾸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보셨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올릴 때 여기서 스파크가 나요. 스파크가 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을 강제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걸 올린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딱 거꾸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이 없다 이거지. 사람한테 이것이 문제되는 차단기라고 의심될 때 이것을 올릴 때는 사람이 손을 잡고 강제적으로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 사람한테 위험이 오잖아. 위험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놔놓고 이것을 올린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것을 올려보면 문제되는 차단기는 여기서 불꽃이 아주 크게 빠락 하면서 불꽃이 피어요. 위험해. 사람한테 위험해요. 그래서 거꾸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거꾸로 올려서 땅 떨어뜨리는 거예요.